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목조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천지 만물이 등장해요.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 첫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묵시 속의 그 새 창조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첫 창조는 새 창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지 만물의 그 창조 끝에 안식이 등장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안식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 목적이 예수로 수렴되고 있었죠.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는. 그죠? 예수에게서 나와서 예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이.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와 안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유기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고 하고 창세기를 쓴 모세는 그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결과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로 실현된다 그러는데 모세는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을 조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안식,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홀로 성취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죠. 물론 상징적인 여섯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버지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를 설명하세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새 창조를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은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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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2장의 아버지 일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새 창조를 말씀하세요. 그 새 창조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실 텐데 여섯째 날에 마치는데 여섯째 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여섯째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 여섯째 날 금요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어떤 일에 의해 뭐가 성취돼요. 그 여섯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가 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창세기 2장에 쓰인 단어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룸에 십자가 위에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 다 이룸의 모형이 첫 창조란 말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다 이루어짐은 예수의 죽음에 의한 다 이루어짐이었죠.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자가 만들어지고 며칠 있다 여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날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남자가 잠이 들어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메라포하는 거죠. 옆구리가 뚫려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물과 피, 여자가 애 낳을 때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면서 교회, 여자, 신부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섯째 날
골고다의 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걸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이야기 예수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게 역사이며 인생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복음으로 풀리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디나 성철 스님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읽었던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루소는 100번 읽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놓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죽었단 말입니다. 왜? 표피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자.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절에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을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안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바울은 그 현실을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만물의 그 본질적 존재 의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묵시 속 그 목적, 그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창세전 언약이 예수에 의해 완료가 되는 그 커다란 구속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천지와 만물이 거기엔 인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형으로 재료로 창조가 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료가 된 상태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엄히 금한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너희들이 뭐 안 보태줘도 예수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안식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일해서 성취되는 곳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걸 계시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